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만났는데 긴가민가 해. 내가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는가? 이런 사람이면은 좀 애초에 다시 생각을 해봐. 이런 건 없나요? 있죠. 있겠죠, 당연히.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거는 왜냐면, 지금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불특정 다수잖아요. 그 때문에 딱 집어서 이야기는 할 수는 없는데, 만약에 우리 대표님이 저하고 지금 연애하시는 분하고 무슨 일이 있어서 상담을 했어요. 저하고 상담을 하는데 듣다 보니까, 누가 비중이 조금 덜한지, 누가 잘못하고 있는지는 알수 있잖아요. 그렇게 돼서 만약 회복될 수 있고 고쳐질 수 있다면 서로를 맞출 수 있는 방법을 솔루션을 드리겠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아니신 분들이 사실은 네, 있거든요. 있죠. 그런 분들은 죄송하지만 단호하게 헤어지라고도 이야기를 할 때가 있죠. 그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요? 정말 죄송한데 책임감 없는 사랑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하다 보면 아마 여러분들도 내가 이 사람을 남자든 여자든 서로 사랑할 때 과연 이 사람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가? 책임감이 없는 사랑은 굉장히 위험해요. 한 번은 제가 카페에서 이렇게 차를 마시고 있는데 저쪽에서 아주 젊은 부부가 다퉈요. 다투는데 다투는 게 뭐였냐면 아기가 운다고 남자분이 아내한테 엄청 욕을 하더라고요. 카페에서 그렇게 욕을 했다라면 집에서는 더하겠죠. 엄청났겠죠. 그분들을 제가 상담을 했어요. 상담을 했는데 너무 어린 나이에 주변에 어떤 의중 없거나 뭐 물어보는 어떤 그러한 멘토가 없이 아주 어린 나이에 잘못해서 아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결혼을 할 거예요. 그거는 무분별한 책임을 그 사람이 떠안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젊은 사람들이 아이에 대한 책임감도 없고 남편이 아내에 대한 책임감도 못 느끼다 보니까 단지 그 환경만 내가 떠안은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제가 솔루션을 드릴 수밖에 없게 되겠죠.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이제 민감한 주제를 여쭤보고 싶어요. 이제 커플들 사이에서 이제 항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 남사친, 여사친의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보수적이신 분들은 이제 일반 사람의 이성 친구를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고, 조금 이제 생각이 폭이 넓으신 분들은 아니 뭐 그냥 다 친구다, 나 이성적인 감정 전혀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제 남사친, 여사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표님, 여사친 있으세요? 저는 딱히 없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아니면 지금 사귀는 분이 그걸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거 아니고 저 만날 시간이 없어가지고 워낙 바쁘시니까. 근데 저는 뭐 그거를 나쁘게 보지는 않아요. 여사친, 남사친에 대해서는 때로는 왜 그러냐면 요즘 MBTI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MBTI를 그렇게 막 신뢰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심리 상담을 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정해져 있는 어떠한 규칙에 대해서는 제가 뭐 그렇게 신뢰하거나 그대로 상담을 하진 않기 때문에 신뢰하진 않지만, 그러나 요즘 대부분의 많은 젊은 친구분들이 이런 거를 익히 알고 있을 수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감성적이신 분들이나 내성적인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오히려 이성, 남사친, 여사친이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감성적인 남자예요. 예를 들면 제가. 그런데 같은 남자친구한테 이야기를 하자니, 아, 이놈이 맨날 나한테 욕할 것 같거든요. 이런 감성적인 이야기 막 하다 보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저하고 대화가 통하는 사람은 여사친이 될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 여사친을 내가 이성적으로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나하고 대화가 되는 친구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남자든 여자든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동성끼리 나누지 못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오히려 이성들이 더잘 대화가 통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남사친, 여사친에 대해서는 그렇게 터부시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죠. 제가 조금 더 이제 발전시켜서 여쭤볼게요. 이제 그렇게 이제 내 고민이나 내 감성적인 부분을 이제 나누는 거를 이제 인터넷에 보면은 정신적인 바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고, 또 이제 뭐 아주 극보수적이신 분들은 남사친, 여사친은 없다, 위장 남사친과 위장 여사친만 있다. 그래서 그 둘의 관계는 결국 누군가 고백해서 끝난다 이렇게 이제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것들은? 뭐그 말도 맞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생각도 존중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사귀고 있는 아니면 내가 결혼하려고 하는 그 대상이 그런 생각,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개방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냥 그거에 맞추면 돼요. 네, 그러면은 이게 이걸로 다투고 있는 커플이 상담을 신청했어요. 네. 그럼 어떻게 솔루션 주시나요? 그죠? 강자에게 가죠. 강자라 하면 강자는 어떤 권리냐? 집안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뭐 여성이 강할 수 있고 남성이 강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서로에게 맞출 수 있도록 그래서 집에서 가능하면 혼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솔루션을 주죠. 아, 그러니까 이제 작가님을 쭉 얘기 들어보니까 작가님은 이제 없던 사랑을 만들어 주시고 이제 기존의 사랑을 지키고 더 키우는 것에 포커싱이 되시는 분이군요. 맞아요. 그 제 책 제목이 나도 솔로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들어가는 말이 더 사랑할 수 있을까도 있거든요. 지금 커플이신 분들은 더 사랑하고 그리고 지금 솔로이신 분들은 용기를 내서 다시 사랑하고 이런 내용인 거죠. 제가 이제 모태솔로 얘기다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사실 이제 진짜 뭐 심각하게 고민하신 분들은 이제 아예 이성친구 없으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없는 경우가 이제 제가 여러 경우가 있겠지만 아예 뭐 이성을 만날 기회도 없지만 뭐 이성이 주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성들이 보내는 일종의 신호 우리가 플러팅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 눈치지 못하고 바보처럼 그냥 있죠. 있잖아요. 좀 이성에 좀 마음에 드는 상대에게 보내는 플러팅 어떤 것도 제가 있을까요? 보내는 거. 예, 보내도 되고 받는 것도 좋고 어떤 쪽이든. 그래서 이제 플러팅을 할 때에는 뭐 제 책에 플러팅에 관련된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플러팅을 하실 때에는 저는 결론을 이미 내렸어요. 저는 플러팅에 대해서 정의를 딱 내려놓은 게 무엇이냐면 플러팅의 대상이 누구냐예요. 누구냐? 예. 그러니까 내가 플러팅을 하고 싶은 대상이 이제 생길 거잖아요. 근데 그 대상이 내가 아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 사람이 나를 알고 있는지 그거에 따라서 플러팅은 굉장히 좋을 수도 있고 위험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알고 지내던 사람이냐 아니면은 모르는 사람이냐 이거에 따라 달라진다. 그렇죠. 만약에 사내에서 같은 동료 아니면 같은 건물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르는데 매일 본다. 근데 내가 좋아질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플러팅을 하면은 플러팅이 될 수 있는데 상대방은 전혀 나를 몰라요. 근데 내가 그 사람한테 플러팅한다고 무언가 신호를 자꾸 주게 되잖아요. 그럼 무례하게 될 수도 있다. 무례하게 되고 요즘은 스토커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플러팅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여러분들 주변에서 여러분들과 서로 안면이 있는 분들에게 호감을 가질 때 플러팅을 하시기를 추천드려요. 어떻게 해볼까요, 그럼? 그럼 그 플러팅의 방법은 첫 번째로 일단은 뭐 사내나 아니면 요즘 뭐 같은 회사 건물에 모르는 회사에 또 엘리베이터에 많이 마주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탁! 내 눈에 띄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일단은 자주 눈에 띄게 하세요. 우리가 남자 입장이니까 A라는 여성이 내 눈에 탁 들어오는 내가 바라는 이상형을 딱 봤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 가서 이야기하거나 뭐 커피 쿠폰을 주거나 그러면은 괜히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마음의 여유로움을 가지고요. 인내심을 가지고 그분을 자주 봤다라면 그분의 아마 엘리베이터를 타는 시간을 알 거예요. 뭐 버스를 탄다 아니면 지하철을 탄다 그러면 그분이 출퇴근하는 시간을 알겠죠. 그래서 같은 시간에 동선을 좀 겹치게 만들어 놓으라. 그래서 그분도 나를 좀 자주 보게 만들어라. 그리고 말은 걸지 말아라 이거죠. 그래서 그분도 나를 보고 나도 그분을 보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자주 보다 보면 그 상대가 뭐 남성이 됐던 여성이 됐던 주로 입는 복장이나 뭐 액세서리나 가방이나 이런 걸 또 보게 될 거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 저 사람의 어떤 거를 저분이 좋아하는구나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구나 어떤 컬러를 좋아하는구나 이거를 눈치채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좋아하는 컬러의 옷을 좀 입어보는 거죠. 그러면은 우연하게 길에서 자꾸 만나는데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옷을 입고 자꾸 지나가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색깔을 저 사람이 자꾸 입는 거예요. 그럼 아무래도 상대방의 눈길이 당연히 가겠죠. 그런데 같은 엘리베이터를 또 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플러팅 할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아지겠죠. 그러다가 그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이 심리적으로 네. 사람이 거부감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네. 그리고 상대방이 나를 몰랐다가 나의 그러한 액션, 뭐 네. 물론 나는 계획됐지만 그 사람 모르는 네. 거니까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네. 그 관심을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또 있겠죠. 왜냐하면 그 관심은 결국은 시선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플러팅한, 아직까지는 플러팅을 본격적으로 안 한 거예요. 네네. 누군가에게 관심을 사는 것 같다 그러면 그 관심도를 어떻게 확인을 하지? 그 사람이 나를 보는지 안 보는지를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계속해서 보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기회가 온 거죠. 그럴 때는 정중하게 네. 매너를 갖춰서 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주세요. 네. 아니 눌러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눌러줘요? 어, 그럼 누를 수 있잖아요. 네. 네. 엘리베이터 여는 거. 아, 여는 거. 오는 거. 층 말고. 네, 네. 층까지 알면은 네. 혹시라도 또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네. 누르고 계시는 거죠. 네. 타세요. 이런 매너는 지킬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에티켓을 지켜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정중하게 네. 한 번쯤은 말을 거는 것도 괜찮죠. 뭐라고 말 걸어요? 어, 안녕하세요. 그냥 인사. 네. 그 인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단계가 조금씩 넓혀져 가는 건데 뭐 한 번에 전화번호를 줄 수는 없으니까 그쵸. 그런데 만약에 우리 사무실에서 같이 근무하는 동료 직원이다 네, 네. 그러면 너무 간단해지죠 사실은 네. 그런 경우는 뭐 이렇게까지 한다면 거의 80%는 성공할 겁니다 여기까지 한다면 그리고 나서 그분에게 그냥 조용히 커피 한 잔만 올려다 놔도 성공하는 게 높죠 근데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사람한테 갑자기 커피 줄 수는 없잖아요 네, 네. 예. 뭐 용기를 내서 한번 줘보시든지 그래도 좋고요. 네. 그리고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상대가 생겼다. 그러다 보면 짝사랑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쵸, 네, 그쵸. 그러려면 그 상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져야 돼요. 그래서 저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 것 같고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굉장히 보는 것. 근데 이게 요즘은 플러팅이라는 단어가 생겼지만 네. 바로 5년 전만 해도 플러팅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아지지 맞아요. 않았단 네, 말이에요. 맞아요. 그럴 때에는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스토킹에 가까운 행위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요즘은 이렇게 우연하게 만나는 관계에서 플러팅하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